제가 손이 좀 따뜻한 편이어가지고. 차가워, 차가워. 오케이. 긴장이 돼가지고. 나. 회. 회. 천하제약 친화 경진 대회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처져. 그게 너무 많아 보여. 과한 느낌? 지금 라테라라고 비교하면 어떡해? 탑 랭커로 올라가기 힘들 거라. 라테는 저는 뭐 자랑 아니지만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춘화는 잘했어요. 별로 올챙이적 시절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좀 타고난 면이 있다. 오늘 포인트는 환자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의 단점을 잘 커버하는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환자를 티칭하고 안내하고 이런 백그라운드의 모션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본기죠. 정확히 할 수 있는 내 손과 내 몸을 갖췄느냐, 네,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잘 해봅시다. 네. 자, 1번 선수 강남의 하재준 선생님과 심사위원으로 나선 우인 원장님. 네. 우인 원장님 얼굴만 봐도 춘화를 해주고 싶은 얼굴이죠. 방금 아침, 막 환자랑 아침에 갑 병실에서 일어나. 자,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엑스레이 찍고 오신 거 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3년 전 엑스레이입니다. 눈으로 봐도 3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살짝살짝씩 좀 틀어진 게 보이시죠? 잠깐만, 잠깐 미안해요. 이거 엑스레이 여자 아니야? 맞습니다. 저희 저 골반 큰데? 저도 크잖아. 여자 하라고. 이상한 거 시키지만 마. 4번 허리뼈, 5번 허리뼈 사이의 공간에서 살짝 좀 좁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경을 직접 압박하면서 아마 다리저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추나요법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정렬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뼈부터 해볼 건데요. 이쪽 눌렀을 때 괜찮으신가요? 여기 네. 청골 한번 볼게요. 이쪽 다리 무릎 전체로 한번 뒤로 들어보시고요. 반대쪽. 지금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안 올라가시거든요. 후. 하나, 둘, 셋. 쿵. 후. 목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뼈를 움직임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잤어? 좋아. 입 한번 벌려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손만 댔는 데도 아프시죠?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디스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교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담으시고요. 네,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오케이. 전반적으로 침착하게 잘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세는 있어야 되거든.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캄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처져. 일단 제일 큰 장점은 편해요. 손 두텁네. 맞네. 이렇게 턱관절 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가지고 눈 감고 있어봤는데 신경 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감성적이야. F야? 어? F야? 난 몰라. 난 모르는데 편안하고 좋더라고. 제가 준비했던 걸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 점이고 제 단점들을 잘 찝어주셔서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인 심사위원에게 춘화를 시연할 두 번째 선수는 광주 봉세영 선생님이십니다. 환자분이 디스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척추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보실까요? 약간의 왼쪽 다리가 짧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올려서도 같이 왼쪽 다리가 짧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 다음에 흉추 먼저 교정 잠깐 해드릴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목 쪽에도 근육이 좀 뭉쳐 있으셔가지고 같이 추나 치료하면서 어디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해 보이는데? 불편해 보이지? 제가 좀 힘이 센 편이라 혹시라도 아프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흉추할 때 굳이 흉요추 연접부 밑으로 내려와서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로도시스 있는 쪽 말고 카이포시스 있는 쪽만 흉추로 교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스케알 투베르스티를 첫 드랍을 했잖아요. 교정을 할 때 교정의 방향이 어디예요? 앞쪽으로. 임페리어 투 슈페리어잖아요. 네네.
임페리어 투 슈페리어인데 방향이 맞았는가? 자세만 봤을 때는 너무 좀 수직으로 좀 내리는 방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힘이 세서 뭐 걱정이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힘 안 세요. 괜찮아요. 속도에 신경을 쓰세요. 힘을 빼야지의 포인트를 생각하지 말고 빨라요. 급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선생님 키가 크잖아요, 그죠? 네. 키 크고 손이 크면은 추나에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큰 사람들이 허리를 많이 굽히잖아요. 근데 공생님 추나가 환자랑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내가 느끼는 허리 충격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환자랑 밀착하는 연습해서 내 허리를 보호하는 추나도 염두하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년차인데 고생 많았네. 준비하느라고. 그러게. 아 일단 너무 후련하고요. 아쉬움이 남는다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일단은 후련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자, 세 번째 선수 입장하는데요. 이재균 심사위원님과 강남의 김지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부터 부자연스럽네요. 원장이 접네. 먼저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리를 다치시면서 통증을 피하기 위한 몸의 반응으로 몸이 조금 더 왼쪽으로 보상성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목부터 등이랑 허리랑 골반까지 같이 한번 검진을 해보면서 치료를 도와드릴게요. 불편한 부분 있으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손이 약간 차가워서 그럴 때 이렇게 탁 문질러야지. 네, 이 상태에서 교정하겠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손 들여 마시고 내쉬고. 네, 지금 허리 많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환자분께서 아까 걸어 들어오실 때 허리가 숙여져 있으셔서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조금 풀어주는 치료를 할 거예요. 네, 이쪽 아프신가요? 뭐? 환자 웃어? 환자가 지금? 네, 잠깐 참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쉴게요. 다시 후. 아까 이렇게 움직일 때 딸그락 소리도 나셨는데 네, 여기 좀 가운데서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목을 움직이다가 한번 위에서 살짝 아래로 내릴 건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힘 빼고 계시면 돼요. 네,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릴게요. 네, 주먹 한번 져주시고 네, 약간 들어가는 느낌 있으셨어요? 이렇게 손목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좀 어떠세요? 신난데요. 좋아지셨어요? 네. 카운터 스트레인 할 때도 고관절 플렉스해서 각도를 잘 찾는 건 좋은데 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로테이션 각도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잡기 편한 자세로 내가 소퇴를 잡아 올리다 보니까 환자가 어느 정도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거든.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잡기 편해서 그렇게 한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로테이션 각도를 잘 잡는 것이 소아스 치료할 때 중요하다. 손목 추나할 때는 내가 위에서 내리쳐서 교정할 거다라는 예고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리 예고한다고 이게 힘 잘 안 빠지거든. 반동 주면서 진단하는 척 하다가 교정하고 싶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툭 살짝 이렇게 손목으로 스냅 쳐서 교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환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대응을 해주시네요.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게 너무 보여요. 진료하고 계신 원장님들 수준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몸을 불사를 것 같아요. 스타일이 확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지쳐버릴까 봐 그 마음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평가에 진심이신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잘 준비했는데 진료의 매력이 없어. 웬 독설인가요? 감성이 없는 친절함? 좀 능그러이 같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과외티가 너무 많이 나. 아니 근데 내가 지적했던 것들을 다 고쳤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했더라고. 일단 그렇게 병원장님들 앞에서 추나를 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본선 진출자입니다. 해운대의 강동엽 선생님과 이재균 심사위원님. 네, 이재균님 들어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증상 체크 먼저 할게요. 지금 허리 통증 있으시고 왼쪽에 이 종아리 뒤쪽으로 좀 저린 증상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이제 턱관절도 불편하시다고요. 네. 입을 한 번만 벌렸다가 닫아볼까요? 닫을 때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네. 지금 오른쪽 턱관절이 재밍이 되어서 불편감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증상은
5번, 1번 이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진료보다 뭔가 강의 느낌이죠. 환자분 턱관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제가 외익상근 자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네 천천히 네 숨 쉬면 됩니다. 후 그렇죠. 자 환자분 제가 추나 치료를 하면서 터치가 좀 있을 수 있고 쿵 하고 떨어질 겁니다. 힐 빼고 쿵. 지금 환자분의 천골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다시 돌리는 교정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칵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머리랑 목을 편안하게 두십시오. 천천히 숨 들이마시시고요. 자, 후 이렇게 해볼까요? 후 그렇죠.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전후 비교를 통해서 또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것을 진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보는데 그게 너무 많아 보여. 뭔가 좀 과한 느낌? 알맹이가 약간 보이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칵스 할 때 갑자기 그렇게 빠른 속도로 훅 내려버리면 환자가 다칩니다. 지금 각도도 너무 컸고 속도도 너무 빨랐어요. 이게 사실상 칵스가 사실 임팩트 있는 치료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추나를 받아보니까 남자 추나입니다. 시원하게 뭔가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리면서 이제 그 척추 간격을 이제 지지를 해서 늘리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느낌만 조금 들었어요. 그냥 아마 지금 마음이 바빠서 그랬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 원장님으로 시작을 해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많이 긴장되고 떨렸어요. 병원장님을 대상으로 추나를 한다는 게 엄청 수련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놀랍다. 조금만 더 잡고 조금만 더 하면 뭐 지금 당장 어디 나가서 그 누구를 어떻게 치료를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만족하게 추나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저 일반 이제 원장님들 못지않는 아주 또 섬세한 기교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토대를 닦았다 생각이 드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위기감도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찐한 이사의 사회를 맡은 이재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진호 병원장님은 실제 환자입니다. 왜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얻은 건가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방송해서.